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크루도일, 실전 매매 하면서 품봉 매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조금 쉬기도 쉬었습니다. 자, 전일까지 20승 1패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 뭐, 방송에 계속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앞전 방송에서 계속 알려드렸고요. 저거 캡처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쪽에다 엑셀에다만 수익 현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 자, 크루드 오일인데 선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공매도 먼저 있다. 이 정도면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일단 양봉을 시연하고 있으니까 전고점 인근인 60달러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쳐질 때 20일 권역인 58달러 지지한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 강한 반등 지금 나오고 있네요. 상승 추세 완전 전환했습니다. 30분 봉까지도 다 상승 추세니까 지금 좀 애매해요. 눌림목 주면 매수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자, 일단 60달러 권역이 저항으로 보이고요. 59.5달러, 60달러.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지지장을 그렇게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 상승할 때 하방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기다렸다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뭔가 하면 많이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1.8달러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 대비해서 조금 부담되는 권역이 맞습니다. 자, 좀 지켜봅니다. 자, 제가 뭐 고정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채팅방 인원이 75명인데, 방송 들어와 계신 분이 6명이에요. 그죠? 꼭 봐야 되는 의무감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열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매매를 하다 보면 힘든 경우도 있고 잘 풀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더 이상 뭐 애달바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저가 애달볼 이유는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준비해야 되고 저도 물론 준비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저는 시간 투자 상당히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조금 요거 올라간다? 이야, 쫓아가기 좀 부담되긴 하는데 하나 쫓아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진행합니다. 잡긴 잡았는데. 그렇다면 눌려줄 때 여기 인근에서 매수할 거예요. 눌림목 매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양봉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럴 때는 슈팅이 걸릴 수도 있거든. 여기 60까지. 그죠? 이런 데서 매도 때리기가 쉽다고요. 빠질까 싶어서 하방으로 보는 매도 때리기가 쉬운데 그렇게 안 합니다. 강력하게 갈때못 말리게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눌려준다면 비중 여기서 추가해서 적당히 단가 맞춰서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챙기고 갑니다, 그냥. 한지 몇분 됐습니다.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그죠? 여기 들어갔으니까 5분 만에 일단 뭐 가봐야 되는데요. 차근차근 쌓아갑니다. 전략은 변함없어요. 밑으로 처지면 매수합니다. 90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여기 매틱 더 내려와서 또 사고 또 사고 팔고 해가지고 또한 네다섯 틱 먹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쉽게 안 밀려요 지금.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밀리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거예요. 체결됐습니다. 또 대놓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번에 말아 올리면 좀 가거든요. 6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안 되놓습니다. 좀 더 봅니다. 맞죠? 승리 개 보세요. 옆에서 손절해낸 애들하고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연 붙여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기덕거렸던 애들은 엿대는 거 보십시오. 그죠? 주위에 손절 안 당하려면 자신이 멋진 사람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손절 좀 당했습니다. 망하면요, 손절당합니다. 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 있고요. 저 믿고 끝까지 있는 분들 몇 분 계시죠? 반드시 제가 그에 상응하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내뱉진 않겠습니다. 내뱉어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아 그래도 참 탁득해 성의 있는 사람이구나. 돈 못 벌게 해드리면 딴 걸로 제가 제 머리 쓰고 있는 거 다 퍼드릴게요. 그냥 알겠죠? 날 딱 잡아가지고 그죠? 공이 좋은 데 가가지고요. 자,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좀 있으면 날씨 좋아지지 않습니까? 펜션 하나 잡아놓고 경주나 이런데 그죠? 거기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노트북 딱 펴놓고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알려드릴게. 그러면 수업료 낸거 하고 만약에 시장에서 조금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빠지면 안 되는데. 자, 그런 생각 곰곰이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 초창기부터 내가 같이 있었거든요. 원래 정권사에서 리딩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데로 옮겼어요. 정권사에 있다가 딴 데로 옮긴 대로 따라갔거든요. 정권사에 있을 때 좀 시원찮았어요. 그 사람이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래서 맨날 조금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적 딱 하고 난 다음부터 완전 날라갔거든요. 아, 저도 2년 동안 잘해오다가 지금 시장이 참 뭐 그래서 그렇습니까 몰라도 어쨌든 제 입장에서 조금 운도 안 따른다 싶은데 변명하지 않고 어쨌든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전에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까 스케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전에 말씀드릴게요. 저 보통 한 20일 전이나 한 달 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빠져요. 아, 이러면 곤란한데. 물론 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감안은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위에 조금 아까워요. 이게 죽는 척해도 잘 안 죽어요. 이게 추세 좋게 이렇게 꽉 돌려내고 나면 이게 돌려내고 나면요 슈팅 막 걸려요. 빠질 것 같죠? 그죠? 지금 계신 분들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오르만큼 올랐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때리잖아요. 매도 붕 더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계약수가 좀 많이 실려가지고 아까 조금 올랐는데도 상당 수익이 났었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욕을 좀 다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병신 같은 것들이 이제 할 짓 더럽게 없는 새끼들 많은 것 같아요.
형이 마음 좀 좋게 했을라 했는데 구역질 너무 온다 솔직히. 뭐가 그래 싫은지 한번 남겨봐라 이 병신들아. 손가락 밑에 꼽지 말고. 설마 뭐 유료 회원들이 싫어요 누르진 않았을 테고, 그죠? 돈 안 낸 너희들은 무료 아니냐? 응? 2년 동안 무료로 이렇게 방송한 사람 봤어? 싫으면 쳐 듣지 말든가. 들어와서 손가락 밑으로 꽂고 지랄이야. 병신 같은 것들이. 돈 좀 버냐? 힐링님, 제가 마음 좀 넓게 쓰려고 했는데 배알이 꼴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심지어는 생방 딱 켜자마자 싫어요 딱 꼽혀요. 한 3초. 아, 미친 새끼 아니에요? 그리 싫은데 구독해놨다는 거거든. 뭐로 구독해놓습니까? 싫은데. 기가 차요, 기가 차. 그런다고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약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증오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감정이 솔직하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참는 게 능사 아니에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지면 좀 곤란한데 비중이 좀 실렸거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 겁니다. 얼마 벌었다고요? 1300 얼마입니까? 잠깐 다시 볼게요. 1370 벌었어요. 그러니까 좀 까져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루즈하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맨날 다 먹습니까? 그죠?
저같이 참 무료 방송에서 모든 거 다 퍼준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가가 공부 좀 하게. 1년 내도록 유료 회원 해봤자 그거 안 알려줘요. 딴 데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 뭐 해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려주는지 그런 거. 그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이거만 가르쳐주지. 이론 안 가르쳐줘요. 미천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 알려줬습니다. 전부 다. 지금도 184회 기초 강의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도 될 만한 강의 무료로 다 오픈해놨습니다. 시원찮네요. 꼭대기는 꼭대기야. Thank you.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이게 매수 주문이 아까처럼 이렇게 정석적으로 간다면 반동 넣으면 만회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하다 보면 반등 넣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73? 일단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추가합니다. 이건 정석적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서 매수 매수 하면 단가 낮춰서 지지권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 아닙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만약에 강하게 띄운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올라가는데 뭐하러 대놓습니까, 그죠? 잽싸 이것도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돼. 취소. 띄우면 이거 올라가. 에. 그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말자. 응? 일단 장대 양봉, 음봉 4개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 굿입니다. 거래량 섭니다. 거래량 서고 눌림목에서 양봉 서고 양호거든요. 여기를 뚫으면 올라갑니다. 좀 뚫어줬으면 좋겠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여기서 그죠? 주춤한가 좋아요 딱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세게 가는 거거든요. 거래 터졌고, 그죠? 이거 쭉 타고 가는 거, 이거 무섭게 갈 땐 진짜 무섭게 가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여기 위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밑에 처져 버리면 별로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뚫어 버려야 됩니다. 위로.
여기가 60이 보이거든요. 지금 60.06 한번 탁 치고 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권역이다 말이죠. 야, 비중이 좀 실리니까 확실히 좀 조금 부담되긴 됩니다. 가려면 세게 치고 가야 돼. 지금 팍 치고 가야 강이 가는 거거든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두 개 챙기고요. 안 잃는 게 중요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긴 애매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답 중에 하나거든요. 일일이 조그만 거에 막 흔들림에 대응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쉽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하다 붕 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좀 시원찮습니다 현재는. 야, 절반 잘 챙겨놨지.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긴 지킬 가능성 높아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를 깨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60이 6이잖아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가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한번 딱 뚫고 올라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죠? 한 번, 두 번. 자, 이번에 정도 뭐 딱 뚫고 올라가도 뭐라 할 사람 없거든요. 처짐이 완전 김새는 겁니다. 내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엄청나게 흔들긴 한데 저점을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안 깨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일단 쉽진 않네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6개 끊었고요. 2개 남아있습니다. 2개 조금만 더 들어가 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다 끊었어요. 장난 아니네요. 자, 1당 했어요. 52만 1당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단 거래 터지면서 위로 갈 것 같아요. 일단 매수 주문이 접수됐 매수 따라갑니다.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잡았으면 좋은데.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뭐 67만 원 플러스. 아, 물량을 아까 좀 더 실었어야 되는데 실은 좀 아쉽네요. 상관없습니다. 간다고? 안 까불어야지. 안 까불다 큰일 나요. 세게 가죠, 그죠? 함부로 밑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와우, 추기 전에. 60에서 못 가죠,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접,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역추세로 한번 때렸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그냥 장권까지 왔다 보고 일단 매도 때립니다. 자, 이거 맞아 떨어지면 끝내주는 건데, 그죠? 여기 저항권이라고 줄 딱 끊었거든요. 줄 딱 끊었죠. 라운드 넘버가 60이기 때문에 60.00 일단 때렸는데, 와우, 또 올라가나? 그냥 지지장 한번 믿어볼게요. 욕심 안 부려. 여기 대놓으면 되거든요. 욕심 조금만 부려볼게요. 오씨, 장난 아니네. 아유, 먹은 거 다 토하겠다. 아직 몰라요. 망했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뭔가 다 파고 있네요. 야, 끝내줘야 한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까불면 안 돼요. 확실히 까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은 다 놓치고 엉뚱한 집에 가지고 지금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밑으로 푹 빠지는 거고, 반등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음봉도 너무 크고요. 근데 접 땡기면 또 몰라요. 계속 밑으로. 아, 여기 깨고 내려가면 확 빠져요. 깨느냐 들어올리느냐 그 차이에 기로에 달렸습니다. 일단 5일선 깨는 모습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권 돌아올 때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적당히 끊고 놓으면 됩니다. 보고 계신 분들 다섯 명 보고 계신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눌러 얘기야. 해봐도 보이네. 한 개 남았으니까 좀 들어가 보는 거죠. 이것도 시원찮으면 끊을 겁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93만원 수익 났는데요. 적당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자, 마감하도록 하죠. 93만 020원 플러스 났습니다. 90. 93만 020원 맞죠? 21원이네. 자, 누적 수익 1463만 4915원 21승 1패 승리로 마감한다는 소식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야간 선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하고요. 야간 선물 0.616 상승 진행 중이고요. 오, 다우존스 0.62% 상승, 나스닥 0.58% 상승입니다. 자, 장단금리 국채, 미국 국채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장단금리 역전됐다는 소식 때문에 1.7% 가까이 미국 시장 하락했습니다만, 그죠? 빠른 반등세에 놓는다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정도였다. 조정 권역이었는데 한번 조정 받았고 다시 강하게 반등한다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고요. 아침 8시 40분에 내일 아침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눌러놓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같이 아침 무료 방송 그리고 저녁에 하는 방송들 같이 보자고 좀 주위 분들에게 좀 날려주시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제가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